동생이 이제 부모님이 고추밭을 하신다고 네. 고추를 수확해서 선물로 해줬는데 고추밭이라고 해주시네요. 아, 네. 아 다른가요? 모르겠어요. 네. 네. 자 김동완 씨 모셨습니다. 네. 아 서울 너무 좋아요. 와 서울이다. 방송국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화의 멤버 예, 신혜성의 절친 김동완입니다. 아니 라디오를 얼마 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뭐 저 다른 쪽 프로에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 MBC에서 아니 뭐 마치 라디오의 굶주린 사람처럼 오자마자 입이 터졌네. 아니 이제 제가 네. 이제 경기도 살다 보니까 아, 네, 제가 서울 나오면은 일단 뭐든지 많이 합니다. 아니 오늘도 보니까 예. 머리도 되게 예쁘게 하고 아 오늘 그래서 풀 메이크업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 네. 오늘 스케줄이 있었나 보다 물어봤더니 이거죠 바로 이거 바로 이거 신혜성의 음악 오디세이. 제가 아. 인기 가요 나갈 때랑 똑같은 스타일로 쫙. 고맙다. 네. 어, DJ 선배로서 형디의 진행 어떤가요? 하시면서. 어, 혜성이 진행은 제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8-9시쯤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네. 혜성 씨 방송을 제가 꼭 들어요. 제가 혜성 씨 방송을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최백호 선배님 방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너무 그 반가운 마음에 초반에 너무 떠들어서 여러분들 시끄럽지 않았으셨어요. 너무 근데, 재밌었어.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좀 이따 우리 최백호 선배님이 빡 차분한 진행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줄 방송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자 최백호 신혜성 하나 둘 셋. 최백호. 어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종환 씨 보내드리면서 준비. 종환 씨요? 제가 종환 씨라고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살짝 복수한 거야. 에러.